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 인기가 없는 설교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네, 재림 정말 명강사님들 재림에 대한 설교 많이 안 하세요. 또 두 번째로 재미없는 설교가 뭐냐면 선교하는 설교예요. 선교를 강조하는 설교들 별로 재미없어 하죠. 그저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평안하게 살고 즐기고 살다가 그냥 하늘에 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예수님의 은혜는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넉넉히 구원받을 거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인데 왜 자꾸 우리가 그냥 전도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돼야 하고 거룩하게 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시골 생활을 해야 하고 죄의 도마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이 또 큰 인기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이 집회는 이런 부분들만 또 다루고 있으니까 좀 뭔가 또 다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시켜야 할 때가 되었고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하사님과 같은 다시는 반역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온전히 한결같이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주의 도마람을 받고 이 죄악의 세상에 구속사를 마치는 일을 할 하나님의 13사천들이 준비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 하신 것을 인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러한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일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 자세고요. 이렇게 함께 그런 것에 뜻을 같이 하고 그런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 이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영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참석하신 분 한 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일일 순명이 내릴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아직 임기가 안 됐죠? 그렇죠? 예. 1년 넘었나요? 예, 1년 넘어가죠. 예. 7년 넘었어, 7년. 예. 1년 넘어가는데, 그가 다시 연임이 돼갖고 8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7년이 남았는데, 7년 전에 일일 현명이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7년 안으로 일일 현명이 내릴 것이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 옆에 계시다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늦게 오셔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늦게 오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더 빨리 오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7년 안에 예수님이 일일 현명이 내릴 것 같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요. 정말 우리 재림교회 안에
정말 재림의 시간을 시자도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나오는 안 갖고 나오는데 예. 앞으로 100년 다음 세대라는 얘기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건 뭐예요? 앞으로도 1세기를 우리가 더 지낼 수도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예.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재림을 세상에 알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재림교회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그분과 저와의 생각도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생각도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공동적인 생각은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 재림을 생각하기보다는 100년 되기를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원동 부가테 지혜도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큰 지금 지혜 4억을 짓고 있어요. 우리 영농 앞에도 지금 50억을 들여서 약 한 480평의 땅을 사고 거기에 막대한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금 7층짜리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뭐 재림 때까지 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사과나 한 그루의 사과나무로 심는다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또 올바른 생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예. 예, 등불을 들고 예복을 입고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예언의 신의 어떤 표현에 보면요, 이삿짐을 싸놓고 이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를 싸놓고요? 어디로 이사가려고? 하늘로 이사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싸놓고 살아라.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에 만나 얘기했던 분이에요. 우리 가까이 계신 한 교회 장로님이 자기 땅이 한 3만 평에 있는데 그 땅에다가 요즘 인기 있는 그 태양광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네,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 그 3만 평이 넘는 땅에다가 전부 태양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니까 1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돈이 100억이 있습니까? 하니까 70억을 융자를 받고 내 돈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태양광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네 번째인가 뭐 몇 번째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재림 성로들의 현주소들이에요. 네. 뭐 다는 아닙니다. 네.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들은 정리할 수가 있지만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러나 참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자꾸 많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들을 같이 했으면 좋은데 저도 모처럼 많이 만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걸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재림 성로들이 거침없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거침없이. 자, 오늘 저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아,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 한번 좀 보시겠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있을 징조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징조들에 대하여 뭐해요? 무관심한 거예요. 아, 저거 10년 전, 20년 전에도 또 일어났던 일인데 뭐 또 일어나고 있는 걸 뭘 저거 그렇게 대단한 것 마냥 그냥 또 그냥 호들갑을 떠는가? 이게 뭐라고요? 무관심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해야 죄입니까? 그것도 물론 죄지요.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는 겁니다. 네. 그런 자들은 흑암의 자녀들이고 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덫과 같이 재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역행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하면 징조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민감해야 돼요. 네. 뭐 땅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8.0, 9.0 지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살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북한이. 예? 예. 너무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죠?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어요. 아, 우리가 뭐 또 한 시간은 그걸 좀 살펴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부분의 예언이 바로 이 북한의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이 북한의 그 개방, 바로 이 공산주의 노선을 버리는 이 사건은 바로 북방왕이 영원한 땅에 들어갈 마지막 신호예요. 네. 우리 영원한 땅이란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땅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서 전부 짐승표 받게 하기 위하여 일혈 협력을 통한 목조르기 작전을 진행할 마지막 대쟁투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작임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좀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북한이 지금 70년이 됐어요. 70년 만에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제 뭐 4월 말 뭐 5월 달 뭐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정상회담 뭐 이제 뭐 일본하고도 회담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쟁설과 위협이 있었지만 저는 절대로 전쟁 안 난다고 얘기했어요. 예,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예,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은 가깝고, 예, 재림은 가깝고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혼선이 빚어지고 왔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북한에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무서운 전쟁이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것이라도 일어난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또 지나야만이 복구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발의 포탄이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예, 평화적인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물의 홍수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처럼 아주 물밀듯이 이 공산주의들이 무너진 것처럼 북한도 버티기는 오래 버텼지만 그렇게 무너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돼요. 이제 북방으로 표상된 이 교황청이 자기들의 마지막 발톱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공격을 이제 하기 위하여 포문을 이제 감춰둔 포문을 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나 예루살렘 멸망 시대나
무서운 죄악들이 관영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죄악들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기회를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한계선, 이 죄악의 한계선을 넘어갔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악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소수의 그래도 아직 빛을 갈망하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은혜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빌리 그람 목사의 사모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래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예, 영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드러나진 않지만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지금 모든 인류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한계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나라의 국가의 법을 통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합법화. 예.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으로 자꾸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바꿔버리려고 그냥 지금 번역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들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서공회를 통해서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 강림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요. 이렇게 분명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어떤 삶의 변화를 안 가져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남은 교회요 하나님의 파수꾼들로서 온 세상에 빨리 이제 대쟁투의 그 전말들을 알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에 닥칠 일들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적인 사업에만 그냥 얽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이 경정을 울리는 이 사업을 우리가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진행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교회정은 사관인데요.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바로 우리는 이 역사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 언젠가 오시게 되면 오시겠지. 뭐 너무 재림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해하지 말자.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예, 불쌍한 자들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두 눈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직접 배울 그런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더 인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충성스럽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고 정말 열심을 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들을 철저히 살펴야 돼요.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이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한다. 저는 분명히 보고 싶어요. 예. 분명히 보고 싶고 분명하게 이때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요.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70억씩 그냥 융자를 받아갖고 뭐 세상에 투자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할 때가 아니죠.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이 감쪽같이 우리들을 자기의 수갑을 채울 날이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그랬죠. 재림의 징조를 잘 살피라는 말씀이고요. 이 모든 것을 재림의 징조를 보거든 바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온 줄 알라고요? 문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문 앞에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앞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바로 문 앞에 여기에 오셔야 하는데 아 예수님이 이제 서울에서 출발했겠지 뭐 마석쯤 오겠지 청평쯤 오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 앞이면 어디입니까? 문 앞이면 예? 예수님 당시에 문은요 문만 열면 바로 거실이에요. 집들이 다 그런 구조였어요. 바로 우리 눈앞에 문 앞에 오신 줄을 알라고 그랬어요. 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확신하고 그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 하늘의 천사나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날과 때를 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예, 죄악이 관영하고 있죠.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각종 끔찍한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계의 타락과 남은 자손의 세속화와 예, 교황청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교황청의 세계 재패와 미국의 용의 위치에서 용처럼 말하는 일들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식의 발달, 인간들의 교만, 북한의 개방, 이슬람 회교도들의 변절. 여러분 교황이 이슬람권에 가가지고요. 이 코란경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그 사진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란경에다가 입을 맞추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슬람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를 휴업의 세계화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018년이죠?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예? 3월 28일이죠? 제가 오늘 이걸 썼어요. 3월 28일이라고. 여러분, 오늘이 3월 28일. 2018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상상도 못한 해입니다. 우리 김용산 장로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2018년은 우리가 있을 수도 없는 날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서기 2000년을 우리는 마지막 재림의 최후 저지선으로 보았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갔고 벌써 18년이 지난 거예요. 18년. 이렇게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오래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죠. 네. 바로 10월 22일 시기를 정했는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시기 정하는 일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재림 성도들이 뭘 생각했어요? 아, 노아홍수 당시에 120년 기간을 줬으니까 이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120년의 시간을 줄 것이다. 그래갖고서 1844년에다가 120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1964년이에요. 그래서 196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예, 그들은 시기를 정하고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64년에도 조용하게 지나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또 다시 한번 실망하면서 뭘 생각을 했어요? 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왔어. 그러니까 7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노아 홍수 후 7년을 또 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1971년 예, 제가 70년도에 우리 교회 막 들어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16살 어린 나이에. 그런데 71년에 제가 교회 처음 들어와서 뭐 재림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주 웅성웅성하면서 그냥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이렇게 고대했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재림을 기다렸는데 재림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200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2000년이 2000년은 무슨 해예요? 예, 네. 6000년이라는 것이죠. 6000년. 아, 창조를 6일 동안 했고 일곱째 되는 날 쉬었고 또 여섯 번 안식일을 보내고 일곱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었잖아요. 안식년을 또 여섯 번 보내고 일곱 번째는 희년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성경에 죄악의 역사 6000년이라는 말이 예, 예언의 신에 한 48번이 나온다 그래요. 예. 그리고 타락 후부터 예수님 초림까지의 4000년이라는 역사가 그 4000년이라는 단어가 약 한 43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0년과 6000년을 하면 2000년이 남으니까 서기 2000년은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해였죠. 여러분, 2000년에 세상 사람들도 상당히 두려워했었어요. 참 묘하게 말입니다. 그 컴퓨터 인식 오류라고 하는 Y2K로 인해서 아주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었고 굉장히 우려 속에서 2000년을 맞이했었었죠.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도 2000년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 지나간 지 몇 년이에요? 2018년. 18년도 지나갔어요. 예상했던 2000년이 말입니다. 자, 저는요. 2000년이 지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실까? 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실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고민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초기 문집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때보다 다른 한국판 초기 문집 번역에는 예상했던 때보다예요. 여러분, 기대했던 때, 예상했던 때는 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초기 문제 58페이지인데요. 환란의 때를 위한 의무라는 장 하단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들이 기대했던 때, 그들이 예상했던 때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이 시작? 몇 년이 더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여러분, 기대했던 때, 예상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2000년이에요. 그때는 꼭 늦어도 이때는 오실 것이다. 어떤 재림교회 장로님은 제가 아는 분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면 나 재림 안 믿겠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몇 년이 더 지나간다 그랬어요. 지나감으로 인하여 무엇을 받았어요? 여러분, 몇 년은 몇 년입니까? 몇 년은? 몇 네? 년? 10년이야. 1년은 1년이고요. 10년은 10년이에요. 몇이면 두 개부터 몇으로 볼 수가 있고 아홉 가지를 몇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2009년이 최소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몇 년이 더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라도 정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도 안 정해요. 이제. 시기 정할 건덕지가 없어요. 예. 예? 제가 오늘 저녁에 한번 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침에 오시기 전에 완전히 밝기 전에 지체하실 것을 암시하셨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을 것을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천의 비유에서도 주께서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을 얘기했습니까? 네. 얘기했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회정원 2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어떤 이들이 피곤하게 된 것을 보았다. 재림을 기다리다 피곤하게 된 것. 그들의 눈이 아래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집착하게 되고 깨어있는 일에 불충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인류의 우리 주님을 기다렸으나 우리는 실망하였다. 우리는 이경에는 그분이 확실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시간이 지나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때는 꼭 오실 거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안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세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다음 시간에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예. 지금 우리는 삼경에 이르렀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에서 재물을 모을 때이다. 그래야 우리가 궁핍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식들 잘 가르쳐야 한다 해서 명문대 명문대. 예. 석박사, 의사, 뭐 관직을 오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돈을 잘 벌어야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그래서 전도도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네.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을 벌써 선지자는 예언 가운데 보시고 이렇게 이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모습을 네. 묘사를 하신 거예요. 나는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 기다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 깨어서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은 재물을 늘려가며 세상에 보물을 쌓고 있다. 그들은 세상 것에는 부해지지만 하나님께는 부여치 않다. 그들은 시간이 촉박함을 믿지 않는다. 2018년이 지난 지금도 촉박함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과 그리스도가 문 앞에 당도한 것을 믿지 않는다. 바로 지금이 문 앞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선지자가 하신 말씀 같습니까? 예.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재림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깨어 기다리고 깨어있는데 지쳤다. 지쳤어요. 그래야 그들은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해졌다. 그들은 그분의 출현을 갈망하지 않았으며 재림을 갈망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는 경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깨어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 지었다. 뭐 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요? 깨어날 시간이 충분히 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 지쳐서 졸고 있는데 우리를 깨우도록 충분히 시간을 또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모두가 깨어 기다리기를 멈췄다. 그렇습니까? 거의 모두가 깨어 기다리기를 멈췄어요. 저부터.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곧 열어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열성과 진지함으로 다른 일들에 종사하느라 분주하다. 하나님은 망각되었다. 하늘 보화는 소중히 취급되지 않는다. 세상 애착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었다. 믿음이 갉아먹힌 바 되었어요.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2018년을 살고 있는 재림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거의 모두가 깨어 기다리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믿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재림도 이제 고대하지도 않고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언들을 철저히 살피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는 즉시 발걸음을 옮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성취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남은 교회의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화이트님께서 계시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잠시 후에 다른 한국판 초기 문제 번역에는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아주 조금만 더, 같은 말입니까? 네. 선지자는 이렇게 정말 긴급한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예? 네? 지성소 봉사 사업이 마쳐져 간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금만이라는 것이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네,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짧은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6천년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6천년이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하셨어요. 6, 7년 동안, 예. 많은 말씀 하셨어요. 6천년의 정확한 연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예. 지금 우리는 2018년을 또 3월달을 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달력은 2018년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서력 기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이트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래의 절반에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서 70주일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69주일이 지나고 마지막 한 주일, 그 한 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69주일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서기 31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만에 지난 서기 31년에 침례를 받으신 것은 27년이네요. 예.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서기 31년은 6천년의 역사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 27년을 7번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서기 31년을 6번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만에 지난 서기 31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대쟁투 327페이지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해가 몇 년이에요? 예, 서기 31년이죠. 예, 31년.
그리고 3년 반에 지난 34년도에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을 위한 70주일의 그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흩어지는,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같은 장, 같은 연결지어서 지는 말씀이에요. 예,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이 났다. 여러분, 이 4000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뭐 초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4000년을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해를 4000년이라고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4000년간. 네. 그래서 이것이 뭐 4000년간이 뭐 1년도 더하고 빼고 할 수 없는 4000년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 선지자는 서기 31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에 31년을 6번인가를 언급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해 31년에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희생을 갈바리에서 드리셨고, 그것이 바로 과거 4000년 동안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표상했던 모든 희생제도가 완성되는, 성취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 4000년간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뒤집어 보면요, 아담이 이제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가 언제냐면 약 2000년을 보는 거예요. 2000년. 그리고 모리아 산 사건 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31년까지가 2000년. 그래서 4000년을 보는 겁니다. 자, 서기 31년이 4000년이었다고 하면은 6000년이 살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죠? 2000년이 되시면 되죠. 그런데 2000년을 우리가 합하면 2031년이 6000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을 감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날을 얼마나 감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드린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6000년은 언제일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31년에 6000년이 선언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한다 딱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날들을 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6000년이 2031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예언의 신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이제 6000년은 거의 차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29년. 무솔리니와 천주교, 주교 간에, 이름을 내 잃어버렸는데, 주교 간에 라테란 조약이 있었어요. 그 조약이 뭡니까? 죽었던 상처가 나오네. 계시록 13장 3절. 바로 프랑스 혁명군 뽀티에 장군에 의하여 사로잡혀갔던 피우스 6세가 옥사했는데 죽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어요? 라테란 조약으로
한 국가가 바티칸이 만들어지면서 주거단 상처가 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아서 온 세상에 맹위를 떨치면서 온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는 예언이 지금 혁혁하게 성취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29년 100년이 되는 해가 2029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929년에 100년이면 2029년이죠. 그래서 20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주거단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한 그 사건을 100년을 기념하는 해가 이제 29년인데 이 29년에 이 교황청은 과연 어떤 기념식을 할지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100년에 온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놓고 이제 호령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 드디어 온 세상을 다시 선하게 넣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은 온 세계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고 복종하는데 바로 소수의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만 있으면 말살시킬 수만 있으면 예언의 신의 말씀 그대로 말살시킬 수만 있으면 그의 승리는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 또 이 사단은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자기의 발톱을 감추고 음모를 감추고 은밀하게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준비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영은 영적인 생애에서 최고의 위험이에요. 우리들을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와 싸울 때 막 훈련되고 전투력이 강한 원수와 적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적들의 힘을 쫙 빼는 일을 하는 것이죠. 뺀 다음에 한 번에 딱 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9년이 참 주목됩니다. 저는. 예.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증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온 세상에 공개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영성을 다 죽여버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암호화폐라고 하는 전자화폐라고 하는 전자돈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할 것도 없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이렇게 전자로 화폐를 만들어갖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인들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5년이면은 이 모든 화폐가 사라지고 전자화폐로 통용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가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 10년이면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급속하게 이 전자화폐, 이 가상화폐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뭐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폭락했다니 뭐 이게 다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고요. 지금 신속하게 이 코인으로, 전자화폐로 돈이 옮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이렇게 코인, 전자화폐로다가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팔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식당에서 음식 한 그릇만 사먹고서도 다 전자화폐로 결제를 합니다. 심지어는 거지 있지 않습니까? 거지. 예?
얻어먹는 거지들이 현금을 안 쓰니까 돈을 안 주잖아요. 현금도 있어도 쓸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QR코드 그거를 갖다 놓고서 구걸을 하면서 그거로 구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점상 대출 몇 포기 팔고 무 몇 포기 팔고 하는 분들도 그 결제기를 갖다 놓고 QR코드로 돈을 받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그러고 말입니다. 지금 한국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드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카드를 잃어버리면 예? 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사에다가 전화를 얼른 해가지고 내가 이 카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카드를 예, 중지시켜 주십시오 하지 않으세요? 중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카드를 주셔서도 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이 가상화폐 이 전자화폐로 돈을 다 주고받고 하는데 이 로마 교황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계적인 이 제도를 이룰 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경고를 하겠죠. 순복해라 순복해라 따라와라. 위협도 하겠죠. 너희들 안 하면 어려움 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예, 매매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매매 못하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카드 잃어버리면 분실신고 하면은 카드사에서 딱 코드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못 쓰잖아요. 휴지조각 되고 맞잖아요. 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든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리스트를 그때 따르지 않으면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무섭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상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시고 우리가 빨리 이 예, 전해야 할 복음들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할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